두 번째는 어머님 아버님 나를 키워주고 응? 재워주고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줬는데 어머님 아버님 가실 때도 엉엉 한 번씩 우니. 세 번째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화장실 가서도 자꾸 바짝바짝 가야 되고 예? 다 보고 있는 화장실 가서 오줄 따는데 이놈 시기 보고서는 자꾸 이게 안 되니까 이놈 쳐다보고 한 번씩 우는 게 어째 이놈이 말을 안 들지. 그래서 남자는 세 번을 운대야. 그러니까 요즘은 말이요 그래도 건강이라는 말이요 여자가 말이요 남자 이렇게 둘이 살다가 한번 가시지? 그 남자도 딱 가가지고 탁 오줌 싸면서 딱 뽑아서 야 너는 좋겠다 센 입으로 이사 갔어 딱 그럽니다. 그런데 여자는 더구냐? 여자는 딱 가가지고 설거지하면서 요 놈을 전세를 놓까 월세를 놓까 사월세를 놓까 아니면 입술을 찍어볼까. 그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어? 그러면 옛날에는 둘이 딱 자식 만나면 끝까지 살았죠? 그죠? 요즘은 그냥 이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말고 그리고 요즘은 저 살아도 살아보고서는 기분 나쁘면 2년 후에도 헤어지고 그런디야. 참 세상이 말세요. 우리 그리 같은 놈들은 열심히 여러분들 재밌게 울증거리지 않게 행복하게 해줄 때는 웃을 때는 웃어요. 그리고 울고 싶으면 울어. 엉엉 울으면 속이 후련해져. 아셨죠? 우리 양대기 배경 여기 아이고 블랙 야크. 아니 마지막으로 딱 하나 준게 보시네. 하여튼 노래 마지막 노래 햇빛 같은 나의 사랑 그거 한번 해주고 우리 초부님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 요거 하나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에 가끔 그지도 이런 노래 넣는구나 여러분들 마음을 달래주는구나 하고 나 요거 부르자마자 끝나고 바로 우리 4대 천왕 1대 2대 3대 왕중왕중까지 거머쥔 바로 아름다운 풍방 찌질이 풍방과 시원한 풍난타 장군난타 확실하게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속이 후련하게 뚫어줄 거예요. 이거 그냥 가면 안 돼요. 돈 냈잖아 5만원씩 그리고 이런 거 안 줘도 돼. 예, 안 줘도 돼. 근데 주면 더 좋고 부담은 갖지 말라 이 말이야. 부담은 예? 아셨죠? 일단은 만원씩 내고 들어오셨잖요. 자 음악